생방송과 뱅크 이성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정다빈입니다. 야, 정말 오랜만이에요. 정말요. 그쵸? 저 너무 보고 싶어서 혼났어요. 아,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? 아니요, 여러분들이요. 그렇죠? 네. 네, 제가 보고 싶을 리가 있겠어요. 아니요, 성진 씨도 보고 싶었어요. 자, 10월 넷째 주 생방송 음악 캠프 1위 후보인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로 문을 열었는데요. 아, 정말 체리필터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. 네, 네, 인기가 정말 폭발적이고요. 파워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하지만요, 여기에 맞서는 또 다른 1위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. 네, 바로 이수영 씨의 라라라인데요. 가을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에요. 맞습니다. 가을에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잖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역시 이 가을 하면 말이죠, 음악과 함께하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네, 저희 음악 캠프도 아주 특별하게 준비했죠? 그렇습니다. 이름하여 2002 음악 캠프 가을 컴필레이션. 네, 가을 음악들을 주제별로 나눠봤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가을 느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. 아, 또 다빈 씨와 저의 색다른 모습을 만나보실 수... 거기까지. 아, 오케이. 아, 그럼 2002 음악 캠프 가을 컴필레이션 그 첫 번째 테마부터 만나볼까요? 그렇습니다. 가을 하면 딱 떠오르는 애잔한 느낌, 슬픔, 새드입니다. 네.